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이동길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수업을 처음 들으셨죠? 예, 어제가 공법이었고요. 예, 오늘이 이제 개론이고요. 내일이 어떤 과목이죠? 내일?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중개사법이에요. 예,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누군가 와서 그냥 강의하겠지, 그냥. 자, 아무튼 보통 이제 그 수업을 할 때마다 이제 첫 시간은 보통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약간은 갖습니다. 어제 공법에 대해서 조금은 들으셨을 테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부동산 학개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잔소리 같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가 될 겁니다. 뭐 공부는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런 이 부동산 학개론 외에 다른 이제 얘기를 이제 가장 많이 할 텐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라면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또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세요 하면은 그 방법이 나한테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닌 방법일 수도 있죠. 이뭐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라는 게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뿐만이 아니라 주택관리사나 모든 자격 시험에 공통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학습 분량이에요. 학습 분량이 이제 80%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받으시면 그 기본서가 굉장히 두꺼울 겁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라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가에 관계없이 나만 60점이 넘으면 되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처럼 이렇게 인원을 정해놓고 뽑는 그런 시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한 개라도 더 맞춰야 등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학습 분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단 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든 알든 관계없이 내가 60점이 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80% 정도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80% 공부할 때 8시간이 필요하다면 100% 공부할 때는 10시간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그게 X가 되는 겁니다. 80% 공부할 때는 8시간이 필요한데 100% 공부할 때는 그두 배인 16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버리는 것은 분량은 많은데 출제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버려야 되겠죠. 그런 거는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잘 출제가 안 되는데 분량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범위는 많은데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 중요도가 낮은 단원이죠.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죠. 그럼 학습 분량을 줄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알아먹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시험은 수능 시험과 달리 모두 다 2.5점으로 배점이 똑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능 세대인가요? 봤던 시험이 수능인지 뭔지도 잘 기억 안날 만큼 오래 지났나요? 수능 시험은 점수가 다그 2점, 3점, 4점 이렇게 점수가 다르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수능 세대는 아니에요. 수능 점수는 2점, 3점, 4점 배점이 다를 겁니다. 그럼 4점짜리는 더 배점이 높은 만큼 난이도가 높죠.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푸는데. 근데 2점짜리는 더좀더 쉽고요. 시간이 짧게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난이도가 높든 난이도가 낮든 다 똑같이 2.5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 높은 것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난이도 상중하의 문제가 30%, 40%, 30% 이렇게 출제가 되면은 난이도 중하의 문제만 맞춰도 70%예요. 굳이 난이도 높은 거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난이도 높은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80% 공부할 때 그 80%는 뭐를 배제한, 20%를 배제한 건데 그 20%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량은 많은데 자주 출제되지는 않는 그런 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난이도 높은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100% 공부할 때는 16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80%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아주 많다면은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과목이 6과목이죠. 시험은 5과목으로 시험 보지만 6과목의 내용을 다 잘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0%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중요도가 낮은 것은 버리라 그랬죠. 중요도가 낮은 것은 버리라. 근데 중요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수업을 들으실 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각 과목별로. 그럼 그 표시를 해야 되겠죠. 중요도가 낮다 이렇게.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2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할 거예요. 이러면은 10년에 한 번 출제될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중요도가 낮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요도가 한 10분의 3 이상이면은 이 정도는 이제 좀 체크를 해야죠. 3년에 한 번 꼴로는 나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는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원래도 제가 수업하면서 이거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설명을 안 하진 않아요.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매번 하지 않습니다. 1, 2월 달에 설명을 안 했다면 3, 4월 달에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는 1, 2, 3, 4월 달에 아예 설명을 안 하고 5, 6월 달에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도가 낮은 것은 그만큼 시간을 적게 드리는 거죠. 저도 적게 드립니다. 근데 매년 출제되는 것은 매번 설명드려요. 1, 2, 3, 4, 5, 6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11월, 12월 달에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요도가 높은 걸 먼저 이렇게 하시란 말씀이죠. 올해도 마찬가지, 이거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이렇게 했던 거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원래 이거 해마다 출제되는 겁니다.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해마다 출제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교재가 되어 있는 게 매년 출제되는 게 연속적으로 쭉 나오다가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매년 출제되는 것도 있고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강약을 다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수업 들을 때 강약을 표시를 해놓고 처음 한번 읽을 때야 뭐 쭉 한번 그냥 다 읽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중요도가 높은 걸 먼저 읽고, 그리고 여유 시간이 있다면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매주 그렇게 해야 돼요. 매주 매주 수업을 들을 때 중요한 걸 먼저 보고 중요도가 낮은 걸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주 공부한 거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어리석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첫 한 번만 쭉 읽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1, 2월, 3, 4월 갈 때는 중요한 걸 먼저 보고 남는 시간에 나머지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80% 학습에 이제 맞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라 그랬죠. 난이도가 높은 거는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봐서 뭔 소리인지 모르면 이제 패스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패스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패스하는 것이 50% 이상이 되더라도, 패스하고 패스하고 지나갔더니 한 반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처음은 반은 버려야 돼요. 한 번 봐서는 알 수가 없죠. 한 번 봐서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고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을 하지 않았으니까 고졸이라고 생각하고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을 이제 새로 입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과거에 그 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수업 내용도 여기 사실 포함은 돼 있어요. 아무튼 그게 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분량들을
난이도 높은 거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처음에 한번 읽어서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모르면은 그냥 표시만 해두세요. 대신 표시는 해두세요. 이게 물음표를 해두세요. 물음표. 물음표 하나 딱 해놓으면 끝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는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는 특히 물음표 하나 해놓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렇게 흐름을 따라와야 되니까요. 그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물음표를 보시면은 아 이거 지난번에 내가 몰랐던 거네 이제는 알겠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세 번 네 번 자꾸 보는데도 계속 물음표가 쌓이면은 그런 것들은 정말로 난이도가 높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굳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책을 읽으면서 아무런 표시 없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표시는 돼 있어야 돼요. 표시는 이게 내가 몰랐던 내용이다, 중요도가 높다, 난이도 낮다 이런 표시는 하면서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정신없을 겁니다. 이게 낯선 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관광하는 것처럼 낯선 곳에 그럼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몇 번 반복해서 다녀봐야 이게 길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로 가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을 때 큰 흐름을 따라서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들을 때는 아무튼 난이도 높은 것을 버린다 이렇게 해서 80%만 학습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 모든 이 기본서는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출제된 것들 중에 초창기에 나왔던 것들 공인중개사 시험 1회에서 한 10회 정도 초창기에 나왔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제 거의 없어요. 지금 기본서에 최근 한 15년 정도에서 아주 많아봐야 한 20년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본서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2차 과목 공법이나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 폐지된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이제 많이 등장했던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도가 낮은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지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라고 말해서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출문제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파악하고 풀면은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늘 가까이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제 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기출문제를 풀란 뜻은 아니고요. 간을 보란 얘기죠. 아,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간만 보면은 그것만으로 처음은 충분합니다. 물론 계속 간만 볼 수는 없죠. 나중 되면은 이제 한 3, 4월쯤 되면은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기출문제가 아닌 응용된 다른 문제, 변형된 문제들도 풀 수 있도록 조금 더 넓혀야 될 것이고요. 나중 가면은 다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됐던 것들 위주로 다시 또 좁혀야 돼요. 어떤 것들이 많이 출제됐는지를 보고서 그것들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늘 이제 기출문제를 가까이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뭐 기출문제를 분석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 기본서를 받으시면 기출문제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보시라는 얘기인데 혹시 어제 수업할 때 공법이 올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어제 공법이 어려웠다. 그 어려웠는 게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유형들이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 거죠. 새로운 내용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출제가 꽤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유형에서 조금은 다른 유형들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법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 기출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기출문제는 봐야 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법 80점 받은 사람도 몇 분 들었어요. 몇 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법을 80점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럼 뭘 받겠어요? 다 기본수하고 그냥 교재 본 거죠. 다른 거 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기본서의 중요도가 높다고 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도 더 본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공법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말이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법의 경우에는 원래부터가 다른 과목보다 평균 점수보다 이렇게 평균 점수를 까먹는 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공법은 한 50점 받으면은 괜찮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법이, 내일 하는 중개사법인가요? 그 70점 이상 이렇게 고득점을 해야 모자라는 걸 벌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을 50점 정도만 맞는 정도라면은 기출문제 분석에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부끄럽긴 한데, 저는 아직도 2차를 합격을 못했어요. 1999년도부터 1차만 합격했어요. 20년째. 그는 이제 저도 나름대로 변명을 할 여지는 있는데, 제가 모든 수업이 종료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남아요, 시험. 시험 기간, 이제 시험 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모든 수업이 끝나요. 저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 계속 부동산의 개론을. 그러면은 일주일 정도 시간 내에 2차를 공부를 해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근데 1차는 늘 합격을 해요. 왜냐면은 이 20년 전쯤에 민법을 거의 90점 이상 받았었거든요. 부동산의 개론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은 20년 전에 실력을 이렇게 올려놓은 민법은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도 이제 점수는 낮아지겠죠.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점수가 80점대, 70점대, 60점대 떨어지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40점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봐도 이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니까. 그러면은 부동산 학교는 80점만 넘으면은 민법 40점에서 60점 넘겠죠. 그러니까 저는 1차는 늘 합격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2차는 제가 전공하지 않은 완전히 뭐 다른 법들이잖아요. 등기법, 뭐 세법, 지적법, 이런 공법, 이런 것들을 일주일 만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아니까 제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겠어요? 일주일 만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했죠,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1차는 시험을 보는데 이듬해 2차는 늘 안 되는 거죠. 아예 시험장에 가지를 않으니까. 근데 제가 5년 전에 2차 시험장에 딱 한번 이제 한 2박 3일 동안 공부해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이라도 공부는 했으니까 평가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합격하기 위해 들어간 게 아니라 평가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원래 이제 드디어 다시 또 2차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한번 합격을 해보자 상당히 이제 애를 썼습니다. 20년 만에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가 하면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거기에서 정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공부만 한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하는 것은 일반인들 하는 것에 2주일 이상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완전히 그냥 오피스텔에 처박혀서 그렇게 공부만 했거든요. 와이프는 굉장히 좋아했겠죠, 일주일간.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공법을 시간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일주일 중에 공법을 3, 4일 정도 썼어요. 근데 3, 4일 정도 썼는데 당연히 다 볼 수 없죠. 3, 4일 만에 한 60% 가까이 봤어요. 저는 늘 보는 게 기출문제 봅니다. 짧은 기간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해설이 잘 돼 있는 기출문제, 해설이 잘 돼 있는 기출문제를 보면은 해설을 보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가 많이 출제됐다 어디가 덜 출제됐다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단원별로 분류된 기출문제입니다.
단원별로 분류된 기출문제를 보면은 어디가 많이 출제됐고 어디가 적게 출제됐고 나오니까 많이 출제된 거를 더 공략을 하는 거죠. 공부하기가 더 쉬운 거를 더 공략하는 겁니다. 예, 공부하기 어려운 거는 아예 보지 않는 거죠. 난이도 높은 건 아예 안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2, 3일 정도는 공시세법을 봤어요. 2, 3일 정도. 중개사법은 마지막 하루 전날 밤 9시부터 밤을 새서 공부했어요. 시험장에 2시간 자고 들어갔습니다. 시험장에 2시간 자고 들어갔는데 원래는 동차였어요, 제가. 왜냐하면 5년 전이라 그랬죠. 5년 전에는 2차만 보는 거였고 지금 5년 지났으니까 짝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원래는 동차를 봐야 되니까 1차도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만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1차는 전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험장에 가서 본 거고요. 다만 법 조문은 봤습니다. 민법 법 조문은 좀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거의 밤새고 이제 중개사법은 마지막 하루 정도 그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3, 4일 정도 보고 2, 3일 정도 보고 마지막 하루 이렇게 그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공법은 벌써 본 지 4, 5일 지났잖아요. 3, 4일, 4, 5일 시험 보는데 가물가물한 거죠 벌써. 근데 가물가물한데도 느낌에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나왔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봤으면은 이렇게 좀 생각이 어느 정도는 나잖아요. 이게 나면서 이제 O인지 X인지는 몰라도 이거 좀 받는 건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봤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야 이거 어렵다 첫 느낌이 공법을 보면서. 야 이거 오늘 올해 공법은 좀 어렵구나. 그렇게 해서 아예 안 봤던 부분 있죠. 아예 안 봤던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그거는 채점 하는데 우수수수 우수수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봤다라고 생각했는 부분에서는 좀 점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도 여지없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몇 점 나왔는지 아십니까? 42.5점 나왔어요. 과락은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2차만 시험 본 사람들이 공법에서 40점 못 받아서 평균 점수는 넘었는데 이게 40점 못 넘어서 안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지금까지 공부라는 것을 손에 놓은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쭉 그냥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일이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노하우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리고 중요도의 강약을 캐치하는 능력은 일반인들보다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공부해서 뭐 한 40점 정도는 넘을 수는 있었는데 어쨌든 40점은 넘었다는 거죠. 기출문제집만 받는 사람이 그 해설하고 받는 사람이 40점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야 이거 이렇게 출제되면은 일주일 가지고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겠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죠. 일주일 가지고는 절대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중하고 평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일주일 남기면 평소부터 할 수 없어요. 평소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서는 할 수 없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네, 공법이 이제 그만큼 어렵게 다가온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40점은 넘었다라는 사실 그거를 이제 주의하시고 늘 기출문제는 보시라는 얘기예요. 대신 공법이 부담이 된다면은 대신 다른 과목을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죠.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올리면 돼요. 근데 1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하고 부동산 학기로는 기출문제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들이라면은 여지없이 합격입니다. 여지없이 합격. 그 기출문제의 출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출제를 하다 보면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늘상 출제되는 이 상하의 어떤 수준이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해마다 벗어나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아래 위로 몇 개 벗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는 틀리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꼭 분석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반복.
이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건데 그냥 반복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보통 반복 또는 복습한다고 하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아니면 학원에서 남아서 개인적으로 취향대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요. 복습은 수업 시간에 해야 돼요. 수업 시간부터. 수업 시간부터 복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요. 이걸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알면서도 실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는 드립니다. 그 실천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반복하는 요령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드는데요. 하나는 저의 경험이고요. 하나는 20년 전쯤에 신문에 기사가 난 글을 읽은 거예요. 논문을 인용해서 실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먼저 저의 경험은 제가 중3 때 중3 올라가자마자 기술 시간에 기술 선생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에요. 학생 주임 선생님 하면은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굉장히 엄한 선생님이죠. 그리고 대체로 몽둥이를 들고 다니죠. 우리는 이제 남녀공학이 오는 남학교니까 더 심하죠. 이게 남학생들이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중학교는 45분 수업이죠. 45분. 40분을 수업을 하고 마지막 5분 동안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거 중요하니까 외워라 해놓고는요 다음 주도 아니에요. 40분 수업 끝나면 그 시간에 바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했을 때 3초 내에 안 나오면 터집니다. 3초 내에. 저도 한번 몽둥이를 들어볼까요? 효과가 같은 효과가 있을란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뭘 놀랐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같은 반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같은 반 된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벌써 다 중학교 3학년에 한 반에 다 알죠. 누구 잘하고 못하고. 근데 제가 중3 때는 한 반이 60명 가까이 됐어요. 그때는 반이 많았어요. 인원이. 근데 그 60명 중에 대답 못하는 애가 거의 없었어요. 저 꼴찌인 애들도 다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쟤는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쟤는 뭐 원래 공부 못하는 애, 쟤는 이제 잘하는 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가르쳤을 때는 받아들이는 게 똑같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어나 수학은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영어나 수학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 있어야 그 상황에서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느낀 게 아, 사람의 머리는 다 비슷하구나. 사람의 지능의 이 능력이라는 건 비슷하구나.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함부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저 뭐 원래 쟤는 저래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도 반에서 제가 조금 이제 잘하는 축이었어요. 잘하는 축인데 야 쟤네들도 공부하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거나 이게 내려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중3 때부터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중2 때까지는 그냥 뭐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중3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수업 시간에 외우는 거죠. 수업 시간에 계속 외웠던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수업 시간에 계속
외운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쉬는 시간 10분 중에 한 4, 5분을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그 시간에 들었던 거를. 다른 과목을 다 이렇게 하니까 제 성적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직상승입니다. 수직상승.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번 시험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리고는 안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건 뭘 말씀드린가 하면은, 전교 1, 2등 하는 학생과 반에서 1, 2등 하는 학생이 공부의 학습량은 별 차이 없습니다. 학습량은 별 차이 없고 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량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도 반복, 복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년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던 그 논문 인용한 기사, 거기에 학생들을 실험을 한 거죠. 이게 반 틈은 수업이 끝나고 시험을 볼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요 반 틈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수업을 한 거죠. 수업이 끝난 후에 시험을 본 거죠. 누가 더 시험을 잘 봤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미리 얘기를 들은 쪽이 시험을 더 잘 봤겠죠. 수업 듣는 내내 시험을 볼 걸 생각하면서 조금 더 계속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을 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귀찮은 거거든요. 이제 방법을 아셨어요. 이제 방법을 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앉아있는 동안에 머릿속에 계속 굴려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막 힘들고 뭐 다른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일도 있고 한데 이걸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능은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의 지능은 다 비슷한데 그 귀찮은 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는데 그거를 귀찮은 거를 극복하고 해내면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은 수업 시간에 일차적으로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요.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하고 쉬는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집에서 하는 시간이 조금만 해도 한 3, 40분만 해도 그날 하는 거 웬만큼은 복습이 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신 지 꽤 오래 되셨을 거예요. 공부한 지 얼마나 됐나요? 한 10년, 15년, 20년 뭐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으로 공부한 이후로부터 15년 됐어요. 상당히 많이 됐죠. 다들 10년, 15년 다들 많이 됐죠. 공부한 지 가물가물할 거예요. 예전에 공부 한때 나 좀 공부했는 사람이라 해도 이게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래서 익숙지 않을 거예요. 몸이 일단 몸이 익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신 적도 오래됐을 것이고요. 아마 그게 한 10년, 15년 됐을 겁니다. 드라마 볼 때는 50분 이상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한다고 50분 이상 앉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이 익숙해지도록 매일같이 집에 돌아가셔서 30분 정도라도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어떤 책이든 뭐 이 책이 더 좋겠죠. 여기 공부한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30분이라도 읽는 훈련을 하시라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제 토요일은 이제 없습니다. 일요일밖에 없어요. 쉬는 날은. 그렇게 해서 몰아서 3시간 보는 게 아니라 30분씩 6번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몸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시간을 조금씩 더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보통 한 서너 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따로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이. 근데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해 둔다면은 이게 집에서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한다면.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시험에 공통된 학습 방법이에요.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에 공통된 학습 방법이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렇게 합격하기에 조금 더 표준적인 방법이라고나 할까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어떤 사전 지식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게 이제 민법이고요. 이게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학 개론, 민계, 이게 어제 공부한 공법이에요. 민계공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시법, 세법은 합쳐서 40문제죠. 이거 합쳐서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민계공역 세 과목은 수능시험의 국영수와 같아요. 국영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은 기간 내에 실력을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는 과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암기 과목에 해당한다 보시면 돼요. 암기 과목. 근데 요 공시법 중에 등기법은 아니에요. 등기법은 이거는 이해 과목이라고 보면, 이것도 이건 좀 난이도가 높아요. 뭐 이해 과목이고 뭐 암기 과목을 떠나서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등기법은.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고요. 특히 중개사법은 점수가 높은 그런 과목이에요. 제가 아까 중개사법을 시험 치기 전날 밤새 공부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그나마 제일 기억이 잘 나겠죠.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거는 7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공법을 제일 많이 드렸는데 제일 점수가 낮았고요. 이게 겨우 42점, 이 40점 넘어가고요. 공시세법은 한 2, 3일 썼습니다. 이거 공부하는데. 2, 3일 썼는데 다 보지 못했죠, 당연히. 한 70%, 80% 밖에 못 봤어요. 2, 3일 썼는데. 근데 점수가 이게 중간이고요. 얘는 하루밖에 공부 안 했죠. 밤새서 공부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점수가 제일 높아요. 실제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얻어서 여기에 점수를 보태줘야 돼요. 얘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데도 점수는 제일 낮아요. 아무튼 성격이 그래요. 이 과목의 성격이. 그러니까 시간을 배분을 잘 해야 되겠죠. 요거는 안 해놓으면 이거 꽈락입니다. 꽈락. 안 하면 꽈락입니다. 거의 꽈락이라고 보면 돼요. 40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40점을 넘기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쪽으로 써버리면은 여기 점수가 잘 안 올라가는 과목인데 여기서 너무 써버리면 이거 점수가 별로 안 나오겠죠. 적당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이쪽을 또 좀 해줘야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국영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민법과 개론이 더 중요하겠죠. 이게 1차입니다. 1차. 민법과 개론에서 한계가 모자라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는 합격이에요. 2차는 합격인데 여기서 한계가 모자라면은 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도 1차는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1차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마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년 한 5, 6월 정도까지 5, 6월 정도까지는 여기에 이제 국영수에 해당하는 과목에 신경을 쓰는데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겠죠. 보통 민법하고 결혼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렵다 싶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나 뭐 저 할 때 저 설명회 할 때 민법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민법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하는 결혼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월화수목금토 6일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업은 5일인 일자라도 공부는 6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게 이렇다면 민법에 3일을 복습하고 개론에 2일, 공법에 1일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3, 2, 1. 그럼 얘네들은요 따로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따로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아,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가 된다면은 얘네들은 그날 그날 공부한 거를 한 20, 30분 동안 잠깐 동안 이렇게 훑어보는 방법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에요. 자, 근데 월요일이 공법이죠. 이게 이제 개론이죠. 화요일이, 수요일이 중개사고요. 여기 목요일이 민법인가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 세법이나 공시법 이렇게 있나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어제 같은 날은 공법이 있는 날은 공법을 복습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뭘 복습해야 돼요? 개론을 복습해야 되고요. 목요일날 민법이 있는 날은 민법을 복습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중개사법 있는 날은 중개사법을 복습을 할 수 없고요.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예, 개론이나 민법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때도 개론이나 민법, 요거 개론이나 민법. 자, 근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론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민법을 넣고요. 가능한 한 이걸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걸. 물론 이렇게 하면 여기 민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지난 민법이잖아요. 요때 수업한 거 지났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아요. 예,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이유는, 예, 바로 뭐 때문인가 하면은, 우리 학습 효과를 따질 때요. 우리가 시험, 우리 인간의 뇌도 단기 저장 장치와 장기 저장 장치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을 보려면은 단기 저장 장치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장기 저장 장치에 넣어야 시험을 보겠죠. 그 단기 저장 장치에 일단 들어왔는 내용을 장기 저장 장치로 넣는 방법이 다행히도 두 가지라고 합니다. 단기 저장 장치에 있던 걸 장기 저장 장치로 넣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바로 반복이거든요. 반복을 통해서 단기 저장장치 계속 넣다 보면은 자기 장기 저장장치에 옮겨지는 거죠. 근데 그 반복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 매주 새로운 내용을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근데 복습을 첫날 이제 4시간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볼 때 또 4시간 걸려서 복습을 한다면 진도 나가는 건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그죠? 처음에 4시간을 공부했다면은 복습하는 거는 시간을 줄여야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도 하고 계속 반복을 해서 양이 분량이 많아지더라도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공부를 했던 거를 시간이 여러 날이 지나 버리면은 거의 다 까먹어요. 거의 다 까먹어서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복습의 의미가 없는 거죠. 똑같은 시간 또 복습해가지고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공부한 거를 내일 바로 복습하면은 거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게 복습 효과가 또 떨어져요. 좀 이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질 때, 기억이 희미해질 때 터치를 해줘야 그 효과가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가물가물해질 때 터치해주고 가물가물해질 때 터치해주는 거죠. 그게 제 경험상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제 경험상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났을 때,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났을 때 터치를 하면은 이날 4시간 공부한 걸 이날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해도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날 공부한 거를 이날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복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그날 당장 복습하고 다음 이틀 뒤에 복습하고 4일 뒤에 또 복습하잖아요. 이러면은 복습 효과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습을 하실 때도. 예,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효과가 더 높게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사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옛날에 책을 쓰고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뭔가 하면 자꾸 까먹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해도 자꾸 까먹으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장에서 생각 안 나면 꽝인 거예요. 시험장에서 생각이 안 나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는 전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점수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객관적으로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공부해서 기억을 오래 가게 하고 그 방법을 계속 공부한 거죠. 나중에 되면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은 새로운 내용 공부해봤자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했던 거 안 까먹는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라 했던 걸 안 까먹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국립 끝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 거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학습 방법이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아까 뭐 실험했던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참고 삼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 6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영수에 해당한 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수업을 절대 빠지면 안 되겠죠. 수업 시간에 잘 들어두시고 바로 쉬는 시간에 바로 복습을 해두시고요. 이게 5, 6월이 될 때까지 이게 어느 정도 잡혀야 됩니다. 잡혀야 이제 나머지를 제대로 이렇게 함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5, 6월이 되기 이전에 민법과 개론이 일찌감치 좀 자리가 잡히면은 그러면은 2차를 함께 나갈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 공부하는 학습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6일을 공부한다면은 6일 중에 반은 민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5, 6월까지는 개론은 약 33%예요. 요거 17%, 2차는 17%밖에 공부를 안 해요. 따로 집에서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죠, 어쩌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날 공부한 얘네들을 짤막하게라도 집에서 훑어보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내용을 했구나 타이틀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타이틀만 읽고 지나가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했네, 이런 내용에서 뭔 내용이 있었지 라고 그냥 이때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제대로만 했다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타이틀하고 이렇게 훑어만 봐도 상당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 되면은 큰 힘을 발휘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해서 그렇게 하고서 이걸 하면 되는 거죠. 민법하고 그렇게 하고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민법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이 학습 방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첫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선생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드리는 선생님일 겁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방법이 가장 이제 표준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